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암호화폐 채굴한다. 채굴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채굴장이 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채굴이 이제 전기세가 비싼 곳에서는 채굴해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폐 채굴장이 AI 이 훈련장으로 바뀐다, 변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넷에서 올라온 칩이 넘쳐나는 비트코인 채굴자, 앞으로 AI 훈련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그죠? AI 회사 병목 현상 이런 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암호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이제 못해요. 더 이상 못하니까 AI 채굴하세요. AI. 최근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모델 훈련하는데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북미 지역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대기자 명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용량은 이미 83%가 선임대 됩니다. 짓기도 전에 이미 임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데이터 센터 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AI 회사 하드웨어 확보가 힘듭니다. 사실 AI 회사들은 GPU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구글, 애플, 아마존을 제치고 1위 하다가 지금은 내려가서 4위예요. 그 칩 장사가 그렇게, 구글, 애플, 아마존, 그죠? 그 유명한 석유 회사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했어요. 이처럼 GPU 살려고 전부 사람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금광에 금을 캐는 것처럼 AI 회사들은 GPU를 확보해가지고 AI를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제미나이, 제가 얘기했죠. 제미나이 1.5 프로도 있고, 제가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도 있고, 거기다가 라마 3.1도 나와 있고, GPT-4o 미니 나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훈련시켜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기사 쓰고 있는 거, 요거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요거는 제미나의 1.5%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절절절절 나오는 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훈련이 바로 채굴 장비로 AI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채굴 장비, AI 훈련 장비. 다른 점은요, 암호화폐 채굴에는 ASIC라는 이런 칩이 필요한데, 그죠?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이런 칩이 필요한데, AI 훈련에는 주로 GPU가 사용되고, 그렇지만 암호화폐 채굴장에는 이런 막대한 전력과 냉각 시스템, 컴퓨팅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서 이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암호화폐 채굴할 때그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서 GPU를 사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 채굴 기업인 회사 이름입니다. 그죠? 코아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는 270메가와트 규모의 GPU 호스팅 사업을 발표했고요. 전부 뭐 얼마 호스팅한다, 뭐 규모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를 사용하여서 AI 시장의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 채굴하던 사람들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놀고 있으면은 AI 채굴합니다. AI 기술, AI 훈련시키는 거죠. 저 고성능 컴퓨팅 시설과 함께 전력 인프라로 컴퓨팅 자원을, 그죠? 사용하여서 단순히 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AI 훈련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컴퓨팅 시장 전체의 지형 변화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퍼플렉시티 AI입니다. 퍼플렉시티 AI는 데이터 센터 용량의 83%가 임으로 선불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막 모자란다. 전부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제 이 AI를 채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AI 훈련 클러스터를 돌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AI 훈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자가 AI 채굴자로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GPT-4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4 밑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그려줘. 그림 사진 보여줘. 이렇게 GPT-4 미니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채굴장이 그죠? 이게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는 쿨링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 돼요. 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비트코인 채굴하고 뭐 있는 거 이런 그림들을 쫙 보여주고 아무튼 AI 컴퓨트 capacity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AI 그 기술을 이제 전부 다 훈련시키기 때문에 돌려야 돼요. 채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넘쳐난다. 칩이 넘쳐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 새로운 부 AI 채굴합니다. AI 채굴. 요것은 이제 신문에 난 거고 JP 모간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HPC 등급 데이터 센터를 처음으로 구축하는데 3년, 5년 걸리는데 이러한 전력에 대한 쟁탈전은 오늘날 저렴한 전력에 대한 액세스가 있는 기업에 저렴한 에너지, 전력이 그러니까 전기값이 싼 나라에 많이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전력값이 안 싸요. 굉장히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AI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진 않아요. 그러나, 전력이 싼 나라에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짓느라고. 이렇게 AI 훈련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비트코인 채굴하던 사람들이 이제 AI 채굴한다. 이런 좋은 새로운 기회가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모두 AI 채굴한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이게 제목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굴하시다가 지금 놀고 계시는 분들,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려요.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칩이 넘쳐나는 비트코인 채굴자, 이제 AI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AI 채굴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